안녕하세요. 산마입니다. 청룡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청룡석 중에 산철이 된 청룡석이 있다는 것을요. 청룡석에 산철이는 왜 하는 걸까요? 산철이가 되지 않은 청룡석을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청룡석에 산철이를 하는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산처리 과정을 통해 청룡석 표면의 석회질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물의 pH 상승을 줄이고 돌의 색감을 진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산처리가 정말 불순물을 제거해주는지 청룡석의 색을 진하게 만들어주는지 말이죠. 그래서 묽은 염산 여러 개를 준비했습니다. 묽은 염산이라 하더라도 피부에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산처리에 대해 정해진 방법과 기준을 찾지 못해서 우선 제 방식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반응이 끝난 것 같네요. 처음엔 염산에 손을 넣는 것이 겁나서 집게를 사용했는데 집게가 돌을 놓쳤을 때 염산이 튀어서 오히려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때 궁금한 것이 또 떠올랐습니다. 한번 반응이 끝난 염산에 새로운 청룡석을 넣으면 반응이 또 일어날까? 이미 중화가 끝나서 그런지 반응이 전혀 없네요. 이제 반응이 끝난 청룡석을 물로 가볍게 헹궈주면 산처리는 끝난 겁니다. 가볍게 헹구기만 했는데 불순물이 많이 보이네요. 이번엔 산처리에 따른 색감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반응 전후를 같은 위치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비한 염산을 다 써버렸네요. 할 수 없이 나머지는 물로 채웠습니다. 어차피 이 염산도 희석된 거니까요. 이전보다 거품 입자가 크지만 역시나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도 점점 진해지네요. 돌의 색도 과연 이만큼 진해졌을까요? 모든 돌이 그렇듯 물이 닿으면 색이 더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3일 정도 건조한 후에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물기가 마른 것을 확인하고 비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산처리 전과 비교해서 확실히 색이 선명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늬의 경계선도 더 뚜렷해졌네요. 촉감도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돌 역시 우측이 더 반짝거리고 질감 표현이 좋아 보입니다. 산처리 후의 청룡석은 좀 더 윤기가 흐른다고 해야 할까요? 굴곡이나 구멍의 표현도 우측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제가 이 실험을 하면서 더 놀랐던 점은 이미 산처리가 완료된 청룡석을 구입해서 실험했다는 겁니다. 물론 판매처마다 산처리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현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산처리를 진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청룡석의 산처리 여부에 따라 pH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